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오늘은 브롤러에 관한 괴담을 들려드리는 시간, 브롤 괴담 찾아왔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전설 브롤러 샌디가 또 발표되었죠. 레온 이후로 정말 오랜 공백기를 거쳐서 등장하는 전설 브롤러입니다. 그래서 휴작가 휴지가 또 오랜만에 예 짱구 좀 굴려가지고 괴담 한번 또 기똥차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샌디의 모습을 보아하니 뭔가 누군가와 굉장히 닮은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지도 않은 전설 브롤러 샌디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의 전설 브롤러 샌디에 관한 괴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은 한 사막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서 같이 태어난 타라와 그리고 진 둘도 없는 절친이었다. 타라와 진은 그곳에서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놀 때나 언제나 항상 함께였다. 야 진, 우리의 우정은 언제나 영원한 거 맞지? 고렴고렴 우린 평생 함께야. 시간이 지나 그들은 성장해가면서 오컬트, 호러, 귀신 등에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야 진아, 오늘은 내가 타로를 좀 배워봤는데 한번 볼래? 나는 요새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를 좀 연구하고 있어. 이거 봐봐, 이 요술램프 멋지지 않니? 처음엔 그들도 단순히 호기심과 재미로만 오컬트적인 요소를 즐겼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오컬트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게 된다. 어느 날 타라와 진은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자료를 조사하도 마중 어딘가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듯한 낡은 책을 발견을 하게 된다. 어? 야 진아, 이거 한번 볼래? 뭐 뭔데? 어? 이게 뭐지? 야 진아, 이거 뭐냐? 키메라? 그 책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곳에는 생명체와 생명체를 합치는 기술 키메라에 관한 연구가 담겨 있었다. 야 진아, 이거 키메라? 이거 우리가 엄청난 발견을 한 것 같은데? 생명체와 생명체를 합쳐서 또 다른 생명체를 탄생시킨다고? 이거 완전 개쩌는 거 아니야? 야 진아, 우리 이거 진짜 대박 발견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던 그들에게는 이 키메라는 눈이 돌아갈 정도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렇게 몇 개월 뒤 밤낮 없는 연구 끝에 타라와 진은 첫 번째 키메라 만들기를 시도를 한다. 그것은 바로 토끼와 개구리를 합치는 실험이었다. 야, 그러면 시작한다. 떨려.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토끼의 민첩성과 그리고 개구리의 점프력을 동시에 갖춘 토구리의 탄생이었다. 성공이야! 뭐야 이거? 진짜 되잖아! 어? 그런데 그 순간 마법진에서 의문의 검은 물체가 튀어나오더니 합성한 키메라를 그대로 데리고 사라져버렸다. 뭐야? 그리고 나서 악마의 형체로 변하는 검은 물체. 어리석은 놈들, 너희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생명체를 조작하는 금기를 범했으니 너희도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겠지? 아니요, 저희는 그냥 궁금해서 그랬던 것 뿐이라고요. 살려주세요. 아니야 걱정마. 난 그냥 너희들이 궁금해하던 것을 직접 너희가 경험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바로 키메라의 결정체를 말이야. 검은 기운이 타라와 진을 그대로 덮쳐버렸다. 피가 필요해. 얼마 뒤 사막 마을에 엄청난 모래 폭풍이 몰아닥쳤다. 이게 뭐야? 빨리 숨어! 그때 모래 속에서 등장한 샌디 괴물. 그럼
너도 키메라가 되어볼래? 그렇게 모래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생명체 하나 남지 않았다고 한다. 타라와지는 결국 키메라 그 자체가 되어 모래귀신 샌디로 떠돌아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우리의 우정은 앞으로도 영원해.